오늘은 고객님 질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는 Q&A 시간이에요. 오늘은 식기세척기 세제, 드레스 퍼퓸, 그리고 욕실 클렌저 용기 사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. 먼저 식기세척기 세제에 대해서 문의 주신 거 알려드릴게요. 르주르 식기세척기 세제의 장점은 편한 사용감의 용기와 제형인데요. 액체 타입의 식기세척기 세제로 용기 입구 부분이 얇고 긴 게 특징이에요. 제품을 받게 되시면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신 후에 안전을 위해 씌워진 실링캡을 뜯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다시 뚜껑을 잠가주시고 바로 이 부분, 이 뾰족한 뚜껑 부분만 열어서 셀 걱정 없이 쉽게 짜서 사용하시면 돼요. 손에 묻을 일 없고 용량 체크하기 참 편하겠죠? 드레스 퍼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불필요하게 분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막아낸 장치예요. 잠금 장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홈 쪽으로 내린 후 사용하시면 돼요. 분사하실 곳을 향해서 레버를 눌러서 뿌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잠금 장치를 상단으로 올려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. 다음은 욕실 클렌저를 살펴볼게요. 욕실 클렌저는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. 먼저 분사구를 정면으로 했을 때 레버 뒤편에 숨어있는 안전장치를 오른쪽으로 풀어주세요. 그 다음에 분사구를 돌려서 온 마크가 상단에 오게 해주세요. 드레스 퍼퓸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다시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! 먼저 오늘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지금 이 Q&A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. 평소 저희 르주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내용 무엇이든 괜찮아요. 유익할 것 같은 내용의 댓글을 선정해서 저희가 스페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. 르주르의 특별한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. 꼭 참여하세요.